번째 교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호놀룰루에 남아있던 통역관들과 농장에 배치받지 않은 사람들은 선착장 옆 호텔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나와 호놀룰루에 이동한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세워진 정식교회가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교회입니다. 이민 역사 첫 번째로 인준된 한인 감리교회인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여섯 번의 이사를 거치며 오늘의 교회로 건축돼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민교회 중 첫 번째 정식 한인교회인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오늘도 이민교회의 모판으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갑니다. 자, 저희는 지금 기독교 역사 탐방의 가장 중요하고도 핫한 장소, 아마 하와이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 이민사, 또 이민사가 기독교 역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이민사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첫 번째 교회, 그리고 하와이 첫 번째 교회, 여기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제 옆에는 지금 이 교회 담임 목사, 잘생긴 목사님 한희준 목사님 있습니다. 목사님, 네. 올해가 예. 이제 이민 120주년이고, 네네. 이 교회가 120년이네. 네네. 네. 교회 창립과 또 여러 가지 행사 어떤 일이 있었어요? 뒤에 보시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해외 최초 한인 교회고요. 또 36명의 독립 유공자를 배출한 대한민국이 지정한 독립 유공 사적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하와이 한 교회를 방문하는 걸 넘어서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우리는 해외 이민 역사와 시작을 같이 한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의 모교회고 장자교회고 또 최초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아마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흘려진 눈물들, 신앙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가서 이것만 방문하고 가도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을까 자신 있죠? 예, 예. 우리는 100년이 넘은 120년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인교회로 왕성하게 또 성장하고 부흥하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시작해서 LA,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뉴욕에까지 저희 교회 창립 멤버들이 뉴욕까지 가서도 교회를 세웠던 어쩌면 그 이민교회의 모판이라 할 수 있는 모판이고, 네네. 이민교회의 시리 안디옥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그래서 연합감리교회인데, 저쪽에 보면 네. 뭐 기념탑이 하나 있어요. 저건 예. 뭐예요? 같이 가보시죠. 자, 여기에 와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네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제 저희 교회 간략한 저희 교회가 처음에 해외 최초 이민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와이에 정착하고 단순한 이민자로서의 정착을 넘어서 교회가 어떻게 그 역사와 함께 시작을 했는지 간단하게 보여준 간략한 역사고요. 또 당시 최초의 이민자로 온 102명의 이민자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네. 그 이민자들 가운데 11월 10일 저희 교회 창립한 교인 명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 내륙교회 교인들인가요? 예. 안정수, 김도라, 임치정, 우병길, 이교담 이런 분들은요. 특별히 안정수나 우병길 이런 분들은 1차 때 오신 분들이요. 네, 1차 때 오신 분이고 통역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11월 10일 교회라는 하나의 창립으로 소위 공식적인 최초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산파 역할을 했던 기독교인이다. 네, 이렇게 뭐 기념이 될 만한 분들이고. 네, 특별히 안정수 이분은 뉴욕까지 가서 뉴욕의 100년이 넘는 뉴욕의 최초 한인교회인 뉴욕 한인교회를 세우신 분이 안정수입니다. 대단한. 예예예예. 자, 그럼 이쪽은 뭐예요? 네.
여기는 이제 100주년 기념탑입니다. 여기 의미가 있는 게 저희 교회의 그 장 멤버이기도 하지만 해외 최초 이민단들이 그 내리교회 인천의 내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민단들이 조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산파 역할을 했던 게 잔슨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이 이제 주도해서 내리교회부터 시작한 이민 최초의 이민단들이 이제 하와이 와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같은 해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되었을 때 교회 새 건물도 100주년 기념성당을 지었고요. 동시에 100주년 됐을 때 인천 내리교회에서 한국에서 이 탑을 만들어서 배로 보내가지고 우리 100주년을 기념하는 선물로 저희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교 입장에서는 자기네 교인 파송 100년. 그렇죠. 파송 100년, 여기는 교회 설립 100년. 설립 100년. 네. 그래서 이제 100주년 기념탑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이 예배당이 이제 100년에 맞춰서 새로 신축한 거예요. 그렇죠. 20년 전에 3년에 100주년이 됐을 때 온 성도들이 이제 성전 건축원금 모아서 이 성전을 이제 100주년, 이민 100주년, 우리 창립 100주년 역사를 기념해서 성전을 짓고 봉헌하고 성전 이름을 100주년 기념성전 그렇게 해서 봉헌했습니다. 자, 여기가 본당이고 이제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주 독특한 건축 기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주치붕이나 저 스탠드그라스나 그리스원합감리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혹시 그동안에 뭐 어떻게 이사를 했어요? 네. 이제 해당 1903년 11월 10일 그 해에 그 7번 항구 호텔 리버 스트리트에서 그쪽 근처에 거기 다락방을 빌려서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연합감리교회 감리사에 모시고 교회 창립을 선포합니다. 그 창립이 된다는 것 자체가 UMC로 가입이 된 거죠? UMC가 가입이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선교교회로 감리교 선교교회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흩어져서 그냥 뭐 간단하게 다락방처럼 소그룹들이 완전히 이제 교회라는 공식적인 창립을 선포하고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호텔 스트리트 그 7번 항구부터 시작해서 2층 다락방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날의 호놀룰루 주 시청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6번째 이사하고 여기서 100주년 교회를 이제 지은 거거든요. 근데 아까 목사님 오시면서 독특한 건축 양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주 예민하게 또 예리하게 잘 보셨는데 이 교회 건물이 그 하와이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기록된 건물이고요. 하와이의 가장 유명한 그 설계가. 건축 설계가가 하와이 양식과 한국 양식을 같이 겸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건축과 교과서에 들어갈 정도로 잘 그 역사와 문화를 잘 이렇게 표현한 아마 교회 여기를 와보시는 건물입니다. 분들은 이 예배당만 들어와봐도 와우 하고 감탄을 자를 만큼 웅장하기도 하고 또 예쁘기도 하고 또 독특한 건물이고 지나가는 분들도 그냥 이 교회만 오면은 하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기독교 역사 한눈에 볼 수 있는 야외 전시실을 좀 만들어 놔라 하는 얘기를 했는데 꼭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과제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회 역사를 내용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역사의 기념들로 세워가는 과제를 120년 맞는 교회를 만난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Y와 하 밑쪽에 세워진 교회라 하여 아랫교회란 별칭이 붙기도 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다가 Y와 하 지역이 한인 중심의 타운이 되면서 그들도 함께 이주해 1907년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저는 지금 호놀룰루에서 한 50분 거리인 와이와 지역에 와 있는데요.
올리브연합감리교회 우리 김배선 목사님과 함께했는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먹여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 120주년 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집회도 했었고. 네. 저는 그때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목사님인지 몰랐는데 1903년부터 1905년까지 이민자들이 왔다가 이제 여러 일을 하고 5년의 이민이 끝나고 나서 네. 올리브 이쪽 지역이 와이아 지역이잖아요. 네네. 한인들이 꽤 많이 살았다고요. 예. 얼마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가까운 곳에 이제 사탕수 농장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농장을 더 나와서 가까운 이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이 지역에 또 이제 파인애플 농장도 있었고. 그게 이쪽이 한인타운이 네. 형성이 된 거네요? 네. 그 1910년대 이때는 한 2,000명 가까운 한인분들이 계셨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개척할 때 특별한 뭐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 사탕수 농장에서 기도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이쪽 정착하면서 세웠다든가 뭐 그런 특별한 얘기가 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한국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처음 이민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1907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가정이나 어떤 한국 한인분들 모임 가운데서 예배가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제가 얼핏 어떤 자료를 보니까 처음 예배당을 이제 세우면서 모였던 사람이 한 4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네, 그 정도 인원이 아마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그 정도 규모의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공식적으로 어쨌든 예배가 시작된 이곳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올리브 예비뉴라고 하는 곳에 예배당을 이제 세웠죠. 1903년에 첫 이민자가 들어왔으니 첫 이민자 입국 후 4년 후에 세워진 정식 교회입니다. 처음 설립된 교회와 시차가 있지만 사탕수수밭에 도착한 이후인 1903년부터 한 번도 예배를 거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세운 교회라 하여 역사는 우리도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저희는 지금 올리브 연합감리교회 본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본당이 뭐 굉장히 크진 않은데 네. 되게 스탠드 글라스도 예쁘고 되게 예뻐요. 목사님 왜 올리브 연합 교회 이제 교회 이름은 왜 그렇게 지은지 아시죠? 네네. 올리브 연합감리교회 교회 이름은 올리브 에비뉴에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워진 이 자리는 캘리포니아 에비뉴고 요 두 블럭 전에 있는 길이 이제 올리브 에비뉴인데 처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따라서. 길 이름을 따서 올리브 연합감리. 그 올리브 연합감리교회도 지금 거의 이제 120년을 바라볼 만큼. 네, 올해 116년. 그러니까요. 예, 예. 굉장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역사 속에서 기억나는 인물들이 좀 있나요? 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 네. 교회가 처음에 그때 일제 감경기였기 때문에 네 이곳에서 이제 하와이 애국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국민회 같은 거 네 그래서 이제 독립 자금을 보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7분 8분 지금 이곳에 계셨고 그분들이 이제 많이 지금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이제 이번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이미 이제 훈장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한국 정부에서 최근에 또 훈장이 수여된 분도 계시고 예. 그런 분들을 제가 기억할 만하고요. 그렇구나.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자가 되신 지 한 8년. 네네. 8년 정도 들어갑니다. 되셨고 하와이 사신 지는 15년 됐습니다. 15년. 네네. 하와이의 그 역사 이야기를 또 좀 더 깊이 들으려면 네. 부르면 달려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렇죠 계십니다. 제가 우리 이두키 권사님을 좀 모시고 왔거든요. 네. 권사님 좀 와보세요. 권사님. 자, 우리 이 이두키 권사님은 목사님 모르는 것도 이 올리브 연합감이 목사님 모르는 것, 담임 목사님 모르는 것도 그렇죠. 분명히 아실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우리 하와이 이민은 사탕수수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다 아시는데 네. 이 와히와라는 이 타운은 사탕수수 밭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1900년도 초부터 이제 파인애플 농장이기 때문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파인애플 농장이 더 좋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제 나오시는 이사를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 와히와 타운은 스코플베락이라고
미 육군 병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1909년에서 이제 10년 후부터 이제 그게 더 점점 확장이 돼가요. 그리고 1918년에 이제 1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군인들이 많이 여기 와서 여기가 확장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군영하고 관계가 있는 세탁소를 우리 한인들이 다 태꼽으로. 그 어떤 책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좀. 보통 부르면은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은 세탁소로 시작됐다 하듯이 우리 와히와타운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파인애플 농장으로 시작을 했지만 소위 하와이의 호놀룰루의 코리아타운은 와히와 그것이 이제 병영하고 관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갖게 그렇죠. 된 환경이 예, 여기구나 예, 그러니까요. 예. 그 우리 이덕희 군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그냥 역사가 되고요. 네.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은 파노라마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체의 그림을 예, 전체 그림을 보니까 예. 그냥 한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하와이 기독교 성지 순례 또는 뭐 기독교 역사 탐방을 오시게 되면 무궁무진한 기독교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올리브 연합 감리교회인 것 같고요. 아,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면 네. 구석구석이 그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네. 예뻐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교회 중에 예. 하나인데 네. 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진정한 믿음의 발자취를 좀 돌아보고. 네, 오시면 제가 네. 또 친절하게 설명해드릴게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이분이 선배가 아니고 배선입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아마 우리 김배선 목사님이 많은 분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 또 좋은 신앙의 이야기 또 교회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짠하고 나타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기독교회 이승만 박사가 교단을 넘어 교회가 독립체로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독립교단의 자유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교인 240명이 이승만 박사와 함께 이동을 하여 세웠습니다. 이는 당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이승만 활동의 원동력이 된 곳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아주 기독교 역사 탐방의 중요한 장소 중에 장소 한인 기독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교회 모습을 보시면 야 독특하다 하는 걸 느끼실 텐데 이 교회가 바로 1918년 교단을 초월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자, 제 옆에는 지금 그 첫 번째 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호 목사님이 계신데요. 자,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교회가 이제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핵심적인 어떤 교회 외관을 독특한 방향으로 짓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를 흉내낸 거죠? 여기서 경복궁에서 광화문을 흉내낸 거죠. 광화문 모양을 그대로 이제 본따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목사님 여기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와서 한국의 어떤 국부의 삶의 내용이나 또 그분의 신앙생활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이야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늘 개방이 돼 있나요? 평상시에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네. 아직은 계속 좀 셧다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관은 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외관은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제 쪽에 보니까 동상이 하나 있어요. 저 동상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자, 한인 기독교에 오면은 그 건물 옆에 아주 상징적인 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승만 박사의 조각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저런 동상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교회가 태동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의미를 알리는 의미에서 아마 이 조각상을 세운 것 같은데 한국에서 기증을 받아서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이니까 이 상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교회의 출발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는 가치 그리고 이 교회가 또 꿈꿔왔던 소망은 결국
이승만 박사의 소망과 같이 갔던 소망이고 꿈이고 가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광화문을 본뜬 이 교회의 독특성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했는가, 그러나 이 안에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이야기가 또 새롭게 씌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본당 안에 그림을 잠깐 보면서 이 교회 이야기 잠시 지금의 예배 현황과 그리고 내일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한인 기독교의 본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지어진 건물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좀 많이 고쳤나요? 새롭게 2006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저 앞에 광화문 저 모양은요?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것도? 예, 최초에 1948년에 지었던 건물이 호놀룰루시 정부의 안전 문제 때문에 새롭게 신축을 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그 한인기독교회가 꿈꾸는 비전, 또 미래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예, 한인기독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서 네, 네.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사명에 충실을 하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요, 이 교회에서? 예, 이민 4세대까지 저희 교회에 지금 예, 출석하고 있고요. 주일학교 자녀들이 이민 4세대가 와 있습니다. 한인 기독교회는 아마 우리 기독교 하와이 기독교 역사 탐방을 하게 되면 무조건 들려야 하는 교회이고 또 이 교회에 와서 과연 민족 정신, 고국을 생각하는 거, 나라를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지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장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다 한국의 뿌리를 두고 있는 네, 네. 예,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족 정신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또 한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서 그렇게 발돋움하려고 그렇게 이 시대에서 새롭게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들을 찾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몇 번을 이렇게 와서 외관을 보면서 참 저는 많은 느낌을 좀 가졌던 교회가 여기였는데 이렇게 목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유, 어떻게 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연결연결해서 아시는 목사님이 돼서 우리 한국에서 혹시 목사님도 보내면 제가 혹시 전화 드릴 테니까 네. 잘 좀 소개해 주시고 네. 또 좋은 교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인기독교회 제가 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